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가 일단 와. 요리를 좀 하고. 요리 잘하시잖아요. 장만할 때까지 맥주라도 한잔 할까? 아, 맥주요? 가볍게? 네, 남자들 모이면. 맥주가 지금, 좋습니다. 아, 맥주가 지금 한 캔밖에 없는데, 제가. 아, 제가 그걸 사고요. 아니야, 아니야. 에이, 빨리 사와. 뭐 맥주가 진짜 한 캔밖에 없어. 아니, 그러면 양주 하나 줘, 양주 하나 사올까, 일단? 어. 나부터? 귀에 걸쳤어 입이. 차차차 남자 팀끼리 이렇게 또 아, 회식도 아, 하고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어이 이거 자 우리 라이모한테 고맙다는 의미로 고마워 하고 시작. 어머머 고마워. 라이모 혼자 하네? 어머 웬일이야. 라이모 불쌍하다 좀. 아니 그림이 거의 라이모님 출장 요리사예요. 아 그래야죠. 혼자서만 요리하고. 저 그게 좋습니다. 제가 하는 요리 먹고 이러는 걸 좋아해요 저는. 어머 세상에. 영롱하다. 우리도 한번 가자. 저것도 준비하라고. 야, 근데 손을 씻은 거지? 아, 그럼요. 오자마자 손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맞아. 아니 근데 와. 일식집 가서도 이렇게 고급져 보이는 요리 프로그램 같다 진짜. 거기다 지금 이게 엄청 짜장... 맛있어 보여. 침이 꿀꺽 넘어갔네. 아 그렇죠. 가장 맛있게 한 6시간 정도 숙성된 겁니다. 오전에 잡으면. 와, 숙성시켰어. 그러니까. 앉아 계시죠, 형님?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그럼 이거 먼저 가져갈까? 손님 왜 이렇게 급하세요, 손님? 회를 좋아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장이 있어야지, 장.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아, 근데 와이프가 또. 오, 언제 또 이렇게 밥까지 해놨어? 준비를 해놨고. 아, 지금 뭐. 대박이다. 청국장도 다 끓여놨고. 예. 네. 야, 안현모 시집 잘 갔네. 안현모 시집 잘 갔네. 어? 어머, 아니, 라이모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플레이팅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우와! 횟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맛있어 보여. 나도 가고 싶어. 그 생선에 와사비를 살짝 얹어서 간장만 찍어 드셔도 되고, 초장에 먹어 드셔도 되고, 이 소금이. 아, 이 소금 뭐야? 와사비 소금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 흰살 생선 광어 같은 건 소금에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어~ 맛있죠. 이렇게도 먹어도 좋으시고, 갈치솥젓 양념한 거를 살짝 얹어 드셔도 아~ 맛있어요. 내려보시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아. 와, 미치겠다. 야, 이 청국장 맛이. 청국장은 누가 끓인 거야? 제가 끓였죠. 와, 진짜요? 지금 저때... 바로 끓였죠. 와, 역시 다르시다. 회가 숙성이 진짜 제대로 됐네. 와, 와사비 소금. 아. 찰떡처럼 이렇게 돼야지, 이게. 응. 요거, 요거, 요거. 와. 음미를 하고 있어. 와, 진짜 쫄깃 좋아. 정말 신나네. 진짜. 또 이런 와. 생각이네. 현모 씨 진짜 시집 잘하네. 형 또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어. 광어 잡힌 날 연락 좀 주세요. 진짜로. 광어 맛있다. 아, 이거 또 맛있게 먹어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와! 어! 이거 못 참아. 이거 절대 못 참아. 대박. 아니, 어쩜 저렇게 뚝딱뚝딱 그러니까. 갈아서요? 많이 해본 티가 나더라고. 아, 대박. 미쳤다. 아, 너무 맛있겠다. 아이고. 간이, 이거 또 나와! 와. 불고기! 전골입니다. 예. 그 안에 우동살이 있으니까. 저기다 우동살. 와. 야. 대박이다. 아, 진짜. 아, 이제 끝! 진짜 고생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너무 인사방송 너무 좋아 보여. 셰프 아니야? 진짜 그냥 집도 호텔 같은데. 아, 이렇게 진주성찬은 와이프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와이프도 제 이 선택을 존중해 줄 거예요. 저는 라면 형님이 요리를 먹겠습니다. 글렀다, 글렀어. 사람한테. 우리 계속 안 좋은 예만 등장한다. 솔직히 자기 와이프 음식 솜씨보다 낫다, 나. 어머, 어머, 손을 왜 다 들어? 아이, 저는. 와, 아, 이거 혼자 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에이. 아, 에이. 목숨이 아, 한 개구나. 아니, 이게 요리를 제가... 따로 배운 거야? 아니면 그냥? 아니, 제가 좋아하니까 그냥. 아, 좋아해도. 관심이 많으니까 막 해보고. 반전이네. 혼자서 어. 막. 그런 것도 찾아보고 나는 처음에 내 수저가 어디 있는지도 아~ 몰랐어. 근데 그게 본인이 먹는 걸 좋아해야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저는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어릴 때부터 막 집에서 해보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제가 어릴 때도. 가만 있어봐. 우리가 네 형 지금 우리 조합이 말이야 네. 신혼부부부터 아. 1년도 안 됐잖아. 네. 4년, 5년, 네. 10년, 10년 됐어. 29년. 야, 4초도 안 되네. 신혼부터 29년까지니까 그 혹시 뭐 부부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정말 존경스럽고 29년 사신 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말 멋있어. 그게 너무... 나의 능력이지. 남자가 잘해야 되는 거.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되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29년간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별탈 없이 타고 있는 거 보면 각방을 안 썼다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아무리 싸우셔도. 아무리 싸우고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어차피 잘 때는 같이 한 침대에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나 뭐 싫으나 뭐 맞아. 그냥 등을 뭐 이렇게 돌리고 자든 살고 다니고 그렇지. 그런 거 같아요. 가족 계획이 어떻게 돼? 어떻게 언제쯤? 아직 안 정했어요. 안 정했어. 아, 네. 몇 정도 낳고 싶은데? 둘 셋. 강추. 이건 제 의사인데. 셋 강추. 모르겠어요. 형님은요? 조만간. 조만간 빨리 좋은 소식을 좀 저희 왜냐면 이제는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 더 시간 끌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와이프랑 저랑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잘 됐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진짜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게 아이가 생기고 이런 게 얼마나 축복이고 이런지 잘 몰랐어요. 그냥 결혼하면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축복이고 정말 행복이구나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느끼고 제 와이프랑 저랑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우리 뭐 한 세네 명 나면 되잖아. 그리고 와이프도 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니까 우리 그러자 그러고 했는데 또 뭐 서로 살다가 뭐 너무 바쁘고 뭐 그러면서도 또 막 이렇게 타이밍 맞추기도 쉽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시간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맞아. 아 우리 세 분의 그 출산을 위해 임신도 안 했는데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사우나 온 것 같다 우리. 야, 지금 남편들 모여 있지. 궁금하다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또 이 제일 나이 드신 분이 제일 신나갖고 지금. 아, 저희 남편이 만만치 않으셔가지고 술놀이가 되지 않았을까. 술놀이야. 우리 남편은 너무 행복한 날이지. 본인이 음식한 거 맛있다고 해주는 사람들 내가 못 해주는 거를 여기 남편분들이 다 해주고 계시니까 신나. 저희 오빠도 먹는 거 잘하거든요. 우리 남편 진짜 잘 먹는데. 아 리액션 좋았어. 리액션 진짜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먹여주는 보람이 있겠어. 우리 남편도 그러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나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 이러면서 또 먹는 거 아니야? 우와 우리 아내보다 맛있다고 잘한다 뭐 이럴 수도 있어. 나는 아내 대사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있을까? 미녀 가수보다 맛있게 하네. 어머 정확해. 정확했어 언니. 우와 너무 놀랐어. 우리가 자리만 안 깔았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샤워를 하면은 다들 얼마큼 샤워해? 우리 남편 진짜 오래 씻어. 저 되게 금방 씻어. 저 2분. 나도 한 2분. 나 2, 3분. 아니 아빠가 운동선수셔서 시간이 있어. 너는 아버지 운동선수셨어. 저희 아빠가 테니스 선수셨어. 그래서 예전부터 절대 진솔이 너는 운동선수 만나지 마라. 왜냐면 어른이시니까 너가 힘들 거고 그래. 서포트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럼, 아니까. 맞아. 다름 아닌 이대은 당첨. 그래서 나 당첨된 거야? 당첨. 사업하는 남자 절대 만나지 말라고 우리 엄마가. 아빠가 사업을 평생 했으니까 사업하는 사람 불안하다고 했는데 사업하는 사람 당첨. 다들 엄마 말 안 듣는 딸들인 거 봐. 우리 엄마가 맏아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었다? 왜냐면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거든. 그랬는데 첫째 맏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그랬는데 같이 살아. 팔자라는 게 되게 웃기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신기해요. 진짜. 언니들 우리 남편들한테 한번 사랑해 한번. 뭘 또 이렇게 또 시켜?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무 안 해봤어요. 연락 한번 보내면 어떠볼까요? 아니 남편들한테 지금 우리가 사랑해를 보내서 답장이 어떻게 오는지. 아 저런 분위기에서 그 문자를 보낸 거구나.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해를 보내라고? 한번 다 같이 보내봐. 미친 보낸 적 있어요? 아니 없지. 나 못해. 아니 뭐 보내봤자 뭐 뭐라고 이렇게 뻔하지 뭐. 나도 이렇게 오겠지 뭐. 진짜? 나는 사실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별 뭐 재밌을 것 같지 않은데 나 언니. 아 문자로 사랑해 이런 걸 보내? 네. 매일 오죠. 지금. 저는 남편이 사랑해 하면은 일절 대답 안 해요. 나도. 그래서 내가 보내면 박제해놓고 아마 액자에 걸어올지도 몰라. 진짜. 오늘 기념일이겠다. 말이 안 나와. 20년 이상 되면은 그런 게 의미가 없어. 니네 빨리 해봐. 니네 빨리 해봐. 나는 끝까지 안 하려고. 궁금해요.
아, 언니 안 보내게. 언니도 보내요. 아니 아니야. 나는 하면 진짜 내가 약간 애가 죽을 때가 된 줄 알 거야. 그런 줄 알고 그냥 그 반응이 보내. 재밌잖아. 응. 아 근데 형부 은근히 되게 좋아해요. 아니 아니 아니. 저기 뭐 간다 간다 보내 보내 언니 같이 보냅니다. 같이. 간다. 손이 안 눌러져. 궁금하다. 전화 요즘 너무 자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 궁금하다. 보내셨어요? 아 언니 이거 반치. 왜요 왜요 왜요? 왜? 사랑해 하고 물음표를 찍어서 보냈어. 사랑해? 아 뭐야 언니 느낌표지. 사랑해? 그러면 아니 오는 거 아니야? 사랑해? 야, 그것도 재밌잖아. 어 그래도 용기 내셨어. 어, 나는 뭐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어. 그러면 제가 아내니까. 아, 우리. 가자. 함께 한번 전송할게요, 여러분. 갔어, 나 보냈어, 아까. 그래. 하나. 근데 사당해라고 보내면 안 돼? 사랑해를 붙여서 보내야 돼. 아니면 띄어서 사랑. 사랑해 이렇게 붙여 보내면 좋을 사랑해 하고 물결? 짜증나. 그냥 언니 보내시면 안 돼요, 그냥? 알아서 보내요. 되게 쑥스러워하는 사람 많다, 진짜. 다들 보내는 게 어색한가 보다. 좀 더 끓으면 때릴 뻔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처럼 아니고 언니 그냥 사랑해. 어. 아, 사진이랑 같이 보내신 거. 어. 사랑해 위에 얼마? 이게 돈 얘기한 게 너무 웃기다. 송금했어. 아, 사랑해. 친구보다. 전부 다 보내놓고 기다리는 거야. 어, 궁금해. 뭐라고 보냈어, 다들? 문제 왔니? 이거 그러면 알림을 켜놔야겠다. 나는 알림이 꺼져 있어. 나도. 어? 나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왔어? 왔어? 어? 역시 수익가에. 어, 1번. 뭐야, 1등. 뭐야, 뭐야. 발도 이뻐. 사랑해. 와! 사진도 보냈어? 아, 사진을 뭐야? 아까 보낸 거야. 대박. 어머. 발도 이뻐. 어머, 발도 이뻐. 오, 장모님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와, 최고. 이야. 야, 아니, 우리랑 그렇게 맛있게 음식 먹고 있는 와중에 저 핸드폰을 보고 좀. 아니, 원래 저렇게 보내는 거야. 아니, 언제 봤어? 봤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 와이프한테 온 건데 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단체로 보낸 거를 모르고. 네. 그렇지. 발도 이뻐, 사랑. 어디 봐봐. 야, 그 사진 좀 봐. 나도 보내. 나도 발도 보내보자. 야, 그 사진 줘봐. 나한테 보내봐. 나도 발도 보내보자. 나한테 줘봐. 나도 발 보내보자. 언니랑 나랑 같이 앉은 이유가 있네, 지금. 우리들이 같이 앉은 이유가 있어. 전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정신승리. 아씨. 왜 나 답장 안 오지? 이 표정들 다 지금 씁쓸. 나 카톡으로 해볼게. 우리 오늘 계속 있을 거니까 언젠가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그냥. 저게 뭐라고 저희 문자 하나에서 부다들 기분이. 언니들. 그니까요. 어머 나 왔어. 나 다섯 개 왔어. 어 뭐라고? 다섯 개 나왔다고? 어이구 많다. 오가 많아. 떴어. 오가. 뭐지 뭐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제발 알려줘. 이게 돼서. 별 기대도 안 해. 궁금해. 또 말 주저리 했겠거니. 아니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일단. 아! 아, 나 미치겠다. 아, 나 미치겠다. 와. 항상 과외 아니야. 과외는 없어요? 과외 아니. 대한민국 하트 저기 다 있네. 되게 기분 나쁘다. 내가 한 번도 한 적 없거든. 아 진짜? 나도 이모티콘을 좀 보냈어야 되네. 자주 해줘요 언니. 너무 신나네. 좋텐다. 나 이거 너무 해석이 같아 얘네들. 그러게 그 이모티콘도 형 것 같아요. 나 너무 예상한 대로 왔어. 뭐라고 왔어? 궁금하다. 내가 아까 그렇게 오겠지라고 너무 궁금하다. 나도. 내가 아까 했던 말 기억나요? 나도 사랑해. 네. 그렇게 왔다고? 흐흐 네. 나도 사랑해 하트. 똑같이 왔어. 담백하시다. 아니 뭐
그거 말고 뭐가 있어? 아니. 그러네. 근데 생각해 보면 뭘 얘기해야 돼? 디테일하지 않잖아요. 아, 그래요? 디테일리스. 아, 참 힘들다, 힘들어. 아, 하트가 있잖아. 심플. 내가 띵 좋아. 내 거 보여줄까? 나도 왔어. 왔어요? 뭔지 알아? 엥? 그거 하나예요? 엥? 소리야, 어떡해. 같이 우리 남편들끼리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봐? 나중에 보고 했죠. 나중에 보니까 사랑해 하고 물음표를 딱 찍었더라고. 그래서 나는 엥? 그걸 보냈지. 왜 나한테 그런 문자 한 번도 안 보내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내가 제일 늦었네. 엥은 진짜 웃기잖아. 없어? 그 뒤에 언니 없어요? 없어. 아.